그 이유는 LG화학과 현대차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설립 문제를 단판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4일 인도네시아 바흐리 라하달리아 투자총장은 서울로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외곽 부카시에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한 데 이어 LG화학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경우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며 배터리 공장 유치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전략 모델 양산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한국, 중국, 미국, 폴란드 등 사각 배터리 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동남아를 위한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제의로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 현대차와 LG화학은 배터리 회사 합작사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합작사는 인도네시아와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협력 협약에 서명했다고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찾아와 단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LG화학과 현대차가 세우는 회사와 여러가지 조건이 쉽게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서 분담금을 미납하고 기존의 계약을 뒤바꾸려 하며 신뢰를 잃었기에 우리 기업들은 더욱 신중하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신중해지자 다급해진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 찾아와 단판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흐리 투자총장은 이번 사업은 세계적 투자가 될 것이다. 배터리 공장은 바탕에 100헥타르 부지에 지을 것이라며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을 수출했지만 리튬 배터리 공장이 생기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릭 장관도 16개 광산업에서 배터리 생산 등 하류 사업으로 확장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해 직접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현대차와 LG화학은 인도네시아와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양산하여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물론 호주와 아프리카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미국의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3일 배터리 데이로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중대한 기술 돌파를 원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폭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최근 사기 논란에 휩싸이며 창업자가 사임하는 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주가는 최근 3일 사이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니콜라는 실제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대형 사기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의 수소 기업들이 수소 관련 사업을 선도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니콜라는 두 차례나 현대차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기술력은 다시금 부각되고 있으며 반면 니콜라에 투자했던 하나그룹은 큰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00년 최초로 수소 전기차 모델을 개발하고 2005년 연료전기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 양산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이후 버전으로 알려진 수소차를 너무 일찍 개발한 것이 아니냐고 현대차의 너무 빠른 행보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공존하는 차량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더 큰 동력이 필요한데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수소차는 연료전지가 적은 무게로 큰 힘을 낼 수 있어서입니다. 이제 와서 전문가들은 니콜라처럼 하루아침에 수소차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며 20년 전부터 수소차를 개발해온 현대차의 뚝심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차와 제휴를 하자며 거저 먹으려고 했던 니콜라의 사기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제 수소차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와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베트남에서도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베트남을 점령해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도요타를 현대차가 밀어내고 1위에 등극한 것입니다. 이 현대차는 현지에 제2공장을 준공해 현지 생산 능력을 최대 17만 대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베트남에서 질주하고 있지만 그동안 앞다투어 베트남에 투자했던 한국의 움직임이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이 신뢰를 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투자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다변화이지 베트남에 집중되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계획입니다. 이미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작년에 1위였지만 올해는 5위로 베트남이 아닌 다른 동남아로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해양 5국 협력체 구상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연속 방문하는 것도 해양 5개국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 5개국 중에서도 인구 2억 명의 인도네시아와 강소국 싱가포르는 그 중에서도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는 아세안 10개국을 메콩 5개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해양 5개국으로 나눠 빠짐없이 공략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신남방정책 2.0 비전의 핵심으로 삼고 그동안 신남방정책의 약점이었던 베트남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아세안 교역 규모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베트남의 GDP 30%를 삼성전자가 해준다고 할 만큼 베트남의 놀라운 성장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에서 베트남이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배신감이 들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도 한국은 더 이상 베트남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베트남에 집중되는 것을 벗어나 아세안 10개국을 상대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베트남 뒤늦게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 노동력, 새로운 시장으로 투자 3박자를 갖췄다면서 한국 기업과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위원 베트남 대사는 삼성전자에게 더 많이 투자해주고 한국 관광객 유치는 베트남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의 뜨거운 구애에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강경화 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공무원, 기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외국 대표단으로선 사실상 처음으로 시설 격리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외교가 후문으로는 일본 외무성도 캄보디아 등 메콩 지역 국가를 방문한 터에 베트남까지 방문하려고 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난색을 표해 한국이 가장 먼저 방문단이 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지금 한국이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베트남 외교장관과 회담 직후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다며 아세안 대화 이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베트남에 얽매이지 않고 아시안 10개국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겉으로는 베트남에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고 치켜세웠지만 이제는 아세안과 다자주의적 모델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가 찾아오면 더욱 강해지는 DNA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지린성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국 산시성 출신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발 아시아나 항공 OJ-120여 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온 뒤 같은 달 21일 환승 비행기를 타고 중국 창춘시 롱자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25일 현지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음날 오전 9시 중국 창춘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약 16시간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뉴욕에서 탑승했던 OJ-121편에는 109명의 승객이 탑승했었다. 이 가운데 69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검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에 대해서도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는 등 사실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이 과정에서 환승객이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3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방송된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행사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밝혔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바이러스가 나온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의견은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불을 끄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건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문제에 당황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3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 뉴스에 출연해 이것이 우한에 있는 구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중국 연구소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가 중국 관영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야생동물 판매가 활발한 우한이 현안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하기 전 프랑스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등에 따르면 파리 생드니의 한 의사 단체는 전날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 발표한 글에서 프랑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이미 코로나19가 프랑스에 퍼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4일 중국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두 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파리 지역의 두 개 병원에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독감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냉동 샘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4일 빠른 것이다.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환자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생선 가게에서 근무한 알제리 태생의 42세 남성이었다고 미 CNN은 전했다. 중국 여행 경력이 없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알제리에 다녀왔고 자녀 중 한 명도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말 이미 프랑스에서 퍼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속한 의사인 이브코에는 현지 방송 BFMTV와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이 남성의 부인이 슈퍼마켓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인을 통한 무증상 전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 레무치도 지난해 11월 북부 지방에서 노인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선 1월 31일 중국인 관광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된 것은 2월 21일이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중국 발원서를 희석하는 데 이용하자 레무치 소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유행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죽음의 배상 물어달라 중 코로나 이겼지만 세계를 잃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비등하는 모습이어서 대조적이다. 중국은 25일 자정 현재 11일 연속 단 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코로나19의 진앙 후베이성의 우한에선 지난 24일부터 중증 환자 제로 상태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각 도시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는 스웨덴 언론을 인용해 지난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